오늘은 김치찌개 계란말이네. 이건 못 참지. 말이 담아야겠다. 맛있겠다. 먹을 것도. 아, 배부르다. 야. 에? 왜? 너 설마 그게 다 먹은 거야? 어. 아, 나 오늘 많이 담았잖아.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와서 많이 담아서 그래. 혹시 음식을 남겨서 그래? 아니, 난 그냥 고작 그거밖에 안 먹고 남기는 네가 안심해서. 뭐? 갑자기? 아니, 난 댕댕이 너 그 정도 양은 다 먹을 것 같았는데 못 먹는 거 보니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. 넌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? 뭐 가볍게 오늘 급식 같은 김치찌개의 신맛과 계란말이의 폭신함이 함께한다면 밥 다섯 공기? 아니 여섯 공기? 그 정도는 먹어야지! 뭐래? 그걸 어떻게 먹어? 이 조합에 여섯 그릇도 안 먹을 거면 밥은 왜 먹냐? 어? 응? 빨리 식판에 대고 사과해! 응? 빨리! 응! 스미마셍! 다음부터 못해도 세 공기는 먹어! 알겠어? 아휴, 그것도 못 먹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. 아휴, 난 리핀이나 받으러 가야겠다. 오, 저 돼지. 오늘은 뭐가 나왔을까? 오늘은 갈비찜 덮밥 캐또다지. 야호! 맛있겠다. 맛있다. 하, 근데 이제 슬슬 그만 먹어야. 까 아니라 한 입 더. 배불러. 토할 것 같아. 나 이제 그만 못 먹어. 뭐? 못 먹어? 다 먹어. 고작 그거 먹고 그게 뭐야? 리아, 도대체 너는 얼마나 먹었길래? 이 정도 먹어야 어? 사람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야. 그냥 돼지 같은데. 요즘 애들은 밥 깬 줄 몰라. 지도 요즘 애들이면서. 그리고 밥 귀하면 그만 좀 먹지. 에이, 난 간다. 에이, 후식 먹으러 매점에 갈 거야. 에이, 진짜. 오, 저런 돼지. 나도 교실로 가야만 해. 근데 도저히 걷질 못하겠어. 기어서 가야겠다. 에이. 배가 너무 무거워. 새로 나온 포켓몬빵 네 종류별로 하나씩 다 샀지롱. 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. 근데 양이 너무 많네. 그냥 한 입씩만 먹을까? 남으면 좀 아까운데 누굴 주지? 헐. 드디어 교실이다. 댕댕아! 잘 됐다! 나 실은 포켓몬빵이 있거든. 이거 너 알지? 엄청 구하기 힘든 거. 내가 종류별로 다 줬는데 너 딱 이거 줄게. 세 개만 먹어. 아니야, 난 괜찮아. 나는 배불러서. 야, 이거 구하기 힘든 거야. 아니야, 너 먹어. 야,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나 혼자 다 먹어? 얘들아, 뭐야? 너 리아야? 아, 댕댕이가 내가 포켓몬빵 주려고 했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대. 어? 야, 고작 그거 먹고 저걸 안 먹겠다고? 그런 게 아니라. 그리고 차별아,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빵을 이것도 못 먹으면 빵은 왜 먹어? 뭐?
아니 고장 빵 몇 개가 배부르다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거의 10개가 넘거든. 아 참나 넌 먹지 마라. 그냥 빵이 불쌍하다 불쌍해. 어? 뭐? 많이 먹는 게 자랑이냐? 왜 보아니 햄버거 한 개도 다 못 먹을 듯. 아니거든. 나 한 개는 다 먹거든. 난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는데. 아 참나 별게 다 자랑이네. 난 간다 이 멸치들아.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는 데서. 그럼이만. 별게 다 자랑이야 저 뚝돼지가. 나도 당했어. 먹부심에 말이야. 눈치가 보여서 점심시간에 밥도 편안히 먹지 못해.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저 버릇을 뜯어 고쳐줘야지. 어떻게? 그게 말이지. 그렇게 하는 거야. 오, 그거라면 아주 좋은 생각이야. 댕댕이가 내 생각이 좋대. 아, 오늘도 학교 끝났네. 아우, 집에 가야지. 리아야. 어, 밥 한 공기. 왜 불러? 밥 한 공기? 아니 너 한 공기밖에 못 먹었어.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려고. 그래. 근데 그나저나 차별이가 오늘 뷔페 쏜대. 뭐? 진짜야? 어? 진짜냐고? 진짜 진짜.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. 오 멋있는데. 아, 근데 너네 뷔페 가면 돈 낭비 아님? 왜? 아니 난 가면 엄청 먹을 수 있어서 본전은 뽑는데 너는 한 접시밖에. 어? 안 될 거 아니야. 아이 뭐 괜찮아. 가서 뭐 여러 가지 바쁘는 거니까. 맘만 보다가 배부를 거면서. 일단 가자. 그래. 우와, 짱 맛있는 거 많네. 이것도 담고, 이것도 담아야지. 다섯 접시 정도면 애들이 놀라겠지. 아, 오늘 한 이 정도만 먹어볼게네. 우와, 리아, 너 다섯 접시나 먹게? 다 못 먹지 않아? 뭐? 이 정도는 그냥 껌이지. 장난? 난 더 먹을 수 있는데. 그럼 더 담아와. 한 번에 많이 담아와야 뷔페 느낌 나지. 아 그럴까? 알았어. 다 먹을게. 좋아. 열 접시 정도면 무리긴 하지만 억지로 먹으면 가능해. 아, 열 접시 정도면 뭐 식전빵 같은 느낌이지. 이제 먹어볼까? 에? 뭐야? 너 열 접시밖에 못 먹어? 뭐? 뭔 소리야? 이거 열 접시 엄청 많은 거거든. 고작 열 접시가? 나도 뭐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 열 접시는 먹을 것 같은데. 이 스무 접시는? 에? 그건 나한테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. 기다려. 20접시 가지고 왔다. 아, 20접시면 먹을만하네. 아, 이제 먹어야지. 그래, 요즘 먹방 유튜버들도 그 정도는 먹더라. 먹어봐, 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. 쉽겠네.
열 접시나 남았잖아. 이걸 어떡하나. 오늘 속이 좀 안 좋네. 원래 다 먹는데. 그만 일어나 볼까? 야 김야, 너 어디 가? 담은 건 다 먹어야지. 나 속이 좀 안 좋아서. 지금 음식 남긴다고? 아유, 어쩔 수 없잖아. 속이 안 좋은데. 아, 속이 안 좋구나. 그래, 뭐 남기는 건 상관없는데. 너 괜찮겠어? 저기 보여? 뭐 남기려면 남기던가. 난 댕댕이랑 먹을 만큼 먹어서 이만 가볼게. 가자 댕댕아. 그래 리아야, 안녕. 이걸 어떻게. 10만원이야 억지로라도 다 먹어야 돼. 조금만 힘내 리아, 다 먹을 수 있어. 더 이상은. 얘는 이걸 어떻게 다 먹으려고 담았대? 어?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그래야지. 누가 욕심부리래. 죄송해요 엄마. 열 접시나 남겨서 10만원? 너 용돈 세 달간 없을 줄 알아. 아이, 그건 안 돼요. 안 되긴 뭐가 안 돼. 이 욕심만은 돼지야. 빨리 먹어.